요즘 10대, 20대 세대들은 자신들만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한글 파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기성세대들도 인터넷 사용 초창기 시절에는 새로운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기존 세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외계어라고도 불릴 만큼 정체불명의 언어들이 난무했던 20년 전 인터넷 채팅 속으로 떠나보시죠. 아유,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쓰니까 뭐 따라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편하고 쉽고 재밌으니까. 상대만 이렇게 쓰니까요. 저 혼자 길게 쓴다는 거는 좀 뒷전인 것 같아서. 아, 문법이 파괴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와 기성세대와는 의사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언어라는 거는 항상 뭐 이제 고정불변의 건 아니고 늘 변화하기 마련인 건데요. 일시적인 유행이나 어떤 순간적인 말장난 뭐 이 정도의 차원에 그쳤다가 다시 사라지는.